들어와, 들어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화요일 오후 4시 백운기와 딥블루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국가. 다시는 이 땅에서 독재라는 두 글자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독재가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권 하나로 세상의 유무죄를 입맛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 죄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치도 아니고 더더구나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오늘 백운기와 딥블루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검찰 독재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함께합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두 분과 함께하는 백운기와 딥블루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에도 최선님께서 백운기 정치 1번지 때 글 올려주셨는데 지금도 올려주셨네요.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접속하자마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제는 100만 목표로 전진합시다. 정월이 100만 되면 좋은 정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기념 볼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2분의 1의 법칙 언제쯤 깰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국가, 우리가 독재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 독재라는 말까지 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민주화 헌법을 쟁취하고 나서 정말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또 우리 선배들의 그 피와 땀과 목숨을 다 바친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아무래도 형식화된 민주주의는 얻었습니다마는 아직 내용적인 실질적인 민주주의로는 가는 길이 험난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군부 독재가 사실 종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 노태우 정권이 과도기를 통해서 이제 민주정부로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온 건데 여전히 그 하나회 군부는 청산됐지만은 이 검찰 특히나 좁혀서 말한다면 특수부 검찰의 독재가 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고요. 이 독재라는 게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면서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따위 그 말이 참 좋네요. 네. 예. 이게 정통 국어사전에 지금 나오는 걸 제가 찾은 사전에. 건데 윤석열 일당, 윤석열 예. 하나회의 검찰 독재는
이제 독재라고 불러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 전 독재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에도 딱 맞는 그런 지금 형편 아닙니까, 황희도 의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죠. 사실 공화국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검찰 공화국으로 부르게 되면 마치 이제 어느 순간 공화국이란 게 또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검찰 왕국이다, 뭐 검찰 정권이다, 뭐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앞에 쭉 말씀 주셨지만 과거에 검찰이 또 이런 식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뭐 이따 쭉 풀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그 권력 기관들의 충돌 그리고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려면 핵심은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그 권력이 분산이 돼 있고 상호 견제가 돼 있냐 그런 측면에서 형식적을 넘어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그 투쟁의 한가운데 있다. 결국 이게 또 끝나는 싸움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저들은 그 여기저기에 막 붙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독점을 하려고 할 텐데 그걸 끊어내는 게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까지도 하는 그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인규 대표님께서 독재라는 표현 사전적 의미를 소개해 주셨는데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겪었어요. 군사 독재. 그 전에 박정희 1인 독재 겪었어요. 이승만 독재 겪었지요. 그런데 군사 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큰 일을 해낸 분이 한 분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하나회 척결. 그야말로 군사 독재의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군사 독재가 만들어졌습니까? 한화회라는 게 없었다면 그거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화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전두환 따위가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움직여서 시작한 것이 12.12 쿠데타고 그걸 통해서 군사 독재 정권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싹을 잘라버렸던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한화회 척결입니다. 그 뒤로 이런 집단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검찰이었습니다. 그 검찰 독재 정권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인데 아 이번에 자를 놈을 잘못 고른 거예요. 왜 윤석열을 골랐을까요? 윤석열이 나중에 제가 조국 대표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기를 친 거죠. 맞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그 몇 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뭐 개혁적인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와서 뭐 속았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이제 군부 독재 시절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얘기 나오는 게 6.4.38기, 6.4.43기 이런 멤버들 이게 결국 그 사조직을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키우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방첩사에 걸고 이승만의 정신을 기린다면서 영화를 만들고 기념관에 막 돈을 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제 체감상 총력전입니다. 이 총력전 상황에는 어떻게든 다수의 시민들이 이 독재를 체감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 이제 일상 속을 그러니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군부 독재는 눈에 보였는데 막 거리에 최루탄 막 날아다니고 군복을 입은 그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지금 양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딱 즉각 체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정치권의 굉장한 숙제라고 봅니다. 저자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문재인 정권의 1차적인 책임이지만은 또 저 같은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다가 이제 탈당을 한 사람은 또 2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제가 뭐 탓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냉정하게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서 권력의 사유화를 규탄하고 박근혜 내려와라. 그래서 사실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게 전 국민의 거의 95%가 탄핵에 찬성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라는 열망으로 탄생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촛불혁명의 열망을 다 담아내지를 못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필요했던 검찰개혁과 그때 필요했던 선거구제개혁과 그때 더 용기를 내서 개헌까지 했다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두고두고 아쉽고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지지율을 유지 강화시켰던 게 또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다섯 단계를 승진해서 초고속 그 별을 달아줬고 그 한 윤석열 사단에 또 한동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단들이 문재인 정권 1, 2년 차에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에 대해서 물론 저는 단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때 특수수사의 힘을 엄청나게 실어줬거든요. 그 사실은 조국 대표도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사실은 특수부 강화에 일정 부분 또 책임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올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 잘못 봤다 내지는 이제 당했다 이제 이거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탓하자는 논리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YS 대통령이 하나회의 그 군부 독재를 청산했던 저는 그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니 탓, 내 탓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낀다면 저는 그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지난 2016년도에 그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정말 이제는 명실상부한 검찰 독재 청산을 저는 모든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고버섯이 조아님 하나회가 이어져서 지금의 충암회가 된 것 같은데 암울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충암회 따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충암고 나와서 김용현도 충암고 이상민도 충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워낙 사람이 좁쌀이다 보니까 그냥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중앙 독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검찰 독재지요. 그런데 이제 왜 검찰 독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저는 어떤 점에서 이게 검찰 독재라고 생각하냐면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로 상징되는 일들을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걸려있는 재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면 지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기소하고 재판하면 그건 정당한 법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2년 전에 있었던 것 중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정리가 됐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으려고 기소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묻는 그런 차원하고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희도 이사님. 네. 왜 그 묵은 사건을 꺼내서 기소를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렇게 해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 다들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정치력으로 이걸 뚫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유력한 거의 유일하다시피 보이는 그 차기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만들어내면 그럼 이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일 텐데 그 정권 재창출이 자기네들이 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력한 그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 자체로만 보면 뭐 윤석열 개인이 유별나다 이렇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소위 그 권력을 저런 식으로 차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이 늘 반복되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저들은 늘 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시는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표면상에 지금은 또 검찰 독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올 때 그 경찰에다가 우리가 좀 이거 분산해서 권력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예전으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경찰과 검찰의 헤게모니 싸움이 왜 검찰이 거기서 승리하게 됐나?
그 일제강점기 때 일제 순사들이 막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결국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로는 경찰에 따가면 안 된다. 이건 국민들 반감이 크다. 실제로 그래서 1954년에 그 검찰의 수사 기소권 그쪽이 형사소송법이 제정하면서 그렇게 적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962년에 5차 개헌을 할 때 그때 이제 영장 청구권까지 받아서 지금의 수사 기소 영장 청구권 이 완성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독재 정부들이 이어가면서 물론 이제 실질적인 검찰이 권력을 누리진 못했습니다. 뭐 이거는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사전적인 의미의 독재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딱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해서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런 놈들 따위가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독재가 국민이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놈들 따위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사전적인 의미가요.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재를 반대로 말하자면 헌법 파괴 행위고요. 우리 헌법에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제 국민 주권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우리 헌법 1조 2항이 선언하고 있는 대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재를 우리가 이제 대를 끊어서라도 삼족을 멸해야 될 이유가 결국 국민 주권을 강탈하는 강도짓을 하는 건데, 강도짓을 통해 가지고 돈을 훔칠 수도 있고 뭐 고기 덩어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국민의 권력, 신성한 권력을 짓밟고 국민을 짓밟고 그 권력을 빼앗아 오는 강도짓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중대 죄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 검찰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말할 때요. 저울의 비유를 하거든요. 저울이라는 것은 이 균형의 추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저울이 기울어진 걸 넘어서서 뒤집어진 거울이죠. 그럼 뒤집어진 거울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냥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쳐 쓸 수도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 저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가 사실상 사법으로 인한 살인,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연금이거든요. 거의 가둬놓는 수준의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이 지난 세월 동안에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해 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예를 들어 특수수사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전직 대통령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검찰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사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주 악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놓고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이 검찰권이라는 게 더 무도하게 쓰이면 실제로도 대통령을 지낸 분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 짓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독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의 이제 관용이 없이 이제는 책임을 다 물을 시점이 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을 골라라 하면은 뭐겠습니까? 그건 절차의 민주성입니다. 독재는 독단적으로 그냥 혼자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의 예산도 심의 감독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 바로잡고 그렇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작동 원리가 무너질 때 그걸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윤석열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의 요구안을 제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왜 국회가 발의했습니까?
왜 국회가 통과시켰습니까? 김건희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이 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려 22년 전 사건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서 기소를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검찰이 이렇게 많은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로 없애버리는 것. 이걸 어떻게 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독재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서 제대로 밝히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지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게 25번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 통틀어서 자기 지지율보다 더 많은 거부권 행사한 사람 처음일 겁니다. 이런 사람 살다 처음 봅니다. 아니 김건희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혐의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계속 거부합니다. 이게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 자체가 결국 자기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면서 원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면서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할 뭐 비판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아마 국민들께서 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본인에게는 아주 봄바람처럼 아주 그 순탄하게 적용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가을의 서리발처럼 저렇게 적용하고 있는 이 편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고요. 그 죄가 너무 커서 전 윤석열이라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아주 드문 희귀한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 지금 그거를 이제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 자기의 뜻에 그 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내쳐버리는 게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의 모습이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권력기관들을 보면 보통 이제 경찰, 국정원, 군 그다음에 지금 뭐 검찰도 있고 국세청 뭐 이런 곳들을 꼽습니다. 근데 일단 국세청은 차치하고 과거에 이승만 때는 이제 곽영주 같은 경찰이 있었고 박정희 때는 대표적으로 이후락, 김영욱 같은 중정이 있었고 근데 전두환 때도 이제 안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검찰이 그냥 셔틀 역할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막 이거 실어 나르고 그러면 결국엔 그때 당시에는 보안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또 그 밑에 그 안기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경찰이 있고 그 밑에 저 밑에 검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나름의 이제 뭐 치욕도 당하고 뭐 그때 당시에 막 짓밟히고 하면서도 나름 뭐 이제 야심찬 꿈을 꾸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특수부를 통해서 힘을 싣게 된 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수사하고 재벌들 그게 딱 보여주기식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대적 과제는 이런 특수부를 비롯한 이 검찰의 권력을 어떤 식으로 분산할 것이냐.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제도가 마련되고 시스템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이제 그런 시스템, 어떤 제도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지. 뭐 공수처만 만들면 된다. 물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그것만 되면 끝난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거랑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볼 때가 됐다. 그런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런 자리까지 어떻게 가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고 이번에 우리가 뭐 개헌안이다 뭐다 다양한 토론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이제 빼놓고 볼 수 없게 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검찰의 사회적 역할 를 좀 비유하자면 우리 신체도 예를 들어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그 병균을 잡아먹잖아요. 내지는 우리가 몸에도 뭐 병이 들면 외과 수술을 통해서 그걸 제거하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의 기능이 백혈구 내지는 외과 수술로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은 암덩어리 같은 것들은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검찰이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검찰은 그 암덩어리 도려낼 생각 안 하고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덮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이렇게까지 이 권력이 괴롭히고 하는데도
전혀 지금 지지율에 미동이 없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인데 이미 재판도 받았고 지금까지 절차를 다 받아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윤석열 부부를 보면요. 사법 리스크조차도 발생하지 않은 사법 마스크 상태 아니냐.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시궁창 같은 데를 치워야 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그냥 아유 보기 싫고 냄새나니까 에라 그냥 덮어놓자. 입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 마스크로 그냥 덮어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냄새 나니까 치우라고 하고 있는데 또 마스크 한 겹 또 씌우고 또 씌우고 이번에 이제 거부권이 25번째 거부권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법 리스크만 덮은 것만 보면은 한 4-5번 될걸요? 그러면은 그런 식의 5중 5겹의 마스크를 덮어놓으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검찰과 법원의 절차를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권력을 잡고 있는 지금의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본인들의 치부를 그냥 덮어놓기 급급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별로 국민적인 역풍이 안 부는 이유가 사법 리스크와 사법 마스크를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대조하면서 보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987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지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다룬 그때 당시의 영화를 보더라도 그때 그냥 생각해보면은 아주 쉽게 권력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검사가 최고인 것 같죠.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정우가 역할을 맡았던 최한 검사. 그때 대공처장이 치안본부에 검사를 얼마나 겁박하고 야 하라면 해 이렇게 반말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검사가 위에 있는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찰도 어디에 꼼짝 못했냐. 안기부 꼼짝 못했습니다. 그 안기부는 어디에 꼼짝 못했냐. 청와대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독재정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로 뜻이 있는 결기 있는 한 검사 그리고 정말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는 언론 그런 것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 군사 독재정권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정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의인 아닙니다. 그냥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의인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할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20년 전에, 22년 전에 있던 것을 기소를 해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판사는 그냥 그걸 뇌가 없습니까? 판결하면 됩니까? 제가 오늘 아주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좀 길어요. 다 읽기에는 여러분들한테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유시민 칼럼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쓰신 건데 어느 판사의 생각이라고 하는 편지 형식입니다. 친구야 보내준 메일 잘 읽었단다. 첨부한 동영상도 보았어. 전부 내가 한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이더구나. 너는 철학자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형사법정의 현실을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쭉 썼는데 맨 뒤에 보면 이 글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은 자유로이 꾸며낸 것. 누구를 연상한다면 그건 의도나 우연의 산물이 아닌 그저 불가피한 일이었을 따름. 무슨 내용이냐면요. 철학자 친구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징역 1년, 징역 2년을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그 판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그 판사가 답장을 하는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작가시니까 이렇게 잘 쓰지요. 유시민 작가는 유명한 게 항소 이유서가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문제가 뛰어났지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고요. 그거는 한 번씩 여러분 다 보실 만합니다.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실력을 발휘한 건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딱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는 법관이라면 그냥 법조문대로 판결할 건가? 아니면 왜 이 재판이 열렸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판결할 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생각이 박혀 있는 재판관이라면 한마디 해야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걸려있는 다른 사건들은 봅시다.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그런데 적어도 이번 위증교사만큼은 아니잖아요. 에? 이미 대법원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새로운 녹취가 나왔다고 억지로 엮었잖아요. 이것만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요. 신인규 변호사님, 중간에 잠깐 좀 물어봅시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 법관이 부담 갖죠? 당연히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구형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절차인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도 최고형, 또 지금 위증교사도 최고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기소 그리고 정치적 구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고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고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아까 유시민 칼럼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판사의 편지 형식을 빌린 거죠. 내가 부장판사야 형사합의부 재판장이지 경력이 20년 넘어 나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전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대체로 틀린 말이야. 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검찰이 기소한 형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적절한 형량을 주는 것이지. 우린 검사가 기소한 사건만 취급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저리 변명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AI한테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래서 AI 판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학습해가지고 이 뱉어내는 그 기술에 불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되게 편향된 내용들이 그대로 또 이제 AI에 탈을 쓰고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해서 저 판사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국민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뭐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대치로 그 구형을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당 대표라는 인간도 계속해서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 때는 뭐 주진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징역 1년이다 계속 읽고 다니고 이번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법정 구속이다 이 키워드를 막 확산시킵니다. 저도 온라인 여론을 주로 맨날 살피는 입장에서 그 키워드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부가 충분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죄를 내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바로 저쪽에서 언론이랑 일부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저 판사 보니까 또 호남 운동권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출신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2심 때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치권에서도 치밀하게 전략을 짤 필요는 있다. 그냥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진실만으로는 저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사람들 상대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도가 중요하다. 그 제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제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허황된 말이냐면요. 우리 지금 제도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검찰청법 4조 3항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글씨가 제도로 다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검찰청법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속일 수 있냐면은 형식적 민주주의.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윤석열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아무리 검찰청법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양 남용 금지와 모든 걸 다 규정하고 있더라도 검사들이 이걸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바꿔나갈 것인가. 전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관심 갖고 또 들여다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제가 이분 것을
갖고 있었는데 질문을 하나 주신 분이 계세요. 정기령님, 피의자가 무죄가 나와도 검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신은규 대표님, 지금 검찰이 뭔가 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 마지막까지 최종 판결에 무죄가 나오면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는 있죠. 근데 인용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청구는 하겠지만 예. 인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 책임 안 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건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검찰만이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한번 기소당해 보면요. 뭐 변호사비 나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형사재판 불려다니다 보면은 수사 과정부터 무죄가 나오는 그 과정까지 거의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수사가 강도가 높아지면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권한이냐라는 거를 이 검사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어깨의 무게를 책임의 무게를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는데 첫째는 검찰에 대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좀 상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서 뭐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검찰에 대해서 탄핵을 상시화해야 됩니다. 전 이게 하나의 민주적 통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이 검사들에게 기소를 하는 검사들에게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할 때마다 거기에 참여한 검사들이 의견을 의무적으로 좀 남겨놓도록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잘못된 기소, 무죄가 나왔을 때 들여다보면서 개개의 검사들이 어떠한 입장을 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탄핵이 됐든 징계가 됐든 뭐 어떠한 처리가 됐든지 간에 저는 검사들에게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전 제도적으로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거는 좀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저는 이 검찰 정치, 그러니까 정치 검찰들이 검찰 정치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검사장 정도, 그러니까 검사장 정도의 직급으로 검사의 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저는 피선거권을 저는 박탈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출마를 막아버리는 아주 극약 처방까지 저는 써야 저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검찰 내부에 이제 말씀 쭉 주셨고 저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또 언론이라는 게 악어 아거스처럼 붙지 않으면 저렇게 못하거든요. 소위 서초동 편집국장 시절에 낭만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도 그 지금이야 저 모양 저 꼬라지가 됐지만 서초동 편집국장 시절에는 날라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막 기자들 불러가지고 마치 아닌 척하면서 자료 쓱 올려놓으면은 그거 보고 가갖고 이런 악어 악어세의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포털에다가 원하는 따옴표를 막 내걸고 있었던 거고 그런 걸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자들도 본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좀 저 정도지. 아, 나 이런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마치 자기가 또 검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거품들을 빼기 위해서는 사회 복합적인 개혁들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앞서서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그 포털의 따옴표만 보고 막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이제 법과 제도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에도 같이 생각이 뜻이 맞는데 전 주로 이제 문화와 교육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정치인들이 알아서 바꾼다 하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외면하는 순간 저들은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요. 심지어 의사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수술을 고의로 잘못해가지고 하면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도 받고 그럼요. 의사면허 날라가고요. 손해배상 어마어마하게 물습니다.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광명님도 방금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도 의료사고 나면 수사합니다. 검사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처벌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에 준하는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서 기소권을 써야지 무슨 본인들 무슨 망나니입니까? 무슨 칼을 막 휘둘릅니까? 누가 죽든지 말든지 막 휘둘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검찰에 대한 권한 통제를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도 이 개개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개의 검사들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과도한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저는
마땅한 맞대응의 수준의 저는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해야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조심해서 권한을 쓰지 마음대로 했다 가지고는요 이거 지금처럼 더 악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개화님은요 은행 직원도 부실 대출하면 책임지지 않습니까? 검사의 잘못을 국가가 아닌 개인 책임 보상 도입이 필요할 때 아닐까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쟤네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무죄 나면 나 몰라? 누가 너네들한테 그런 권력을 줬는데 판사, 검사 다 우리가 준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특활비 쓰면서 저 소고기 1,000만 원씩 먹고 저 정신 나간 짓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 특활비 완전히 삭감한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도 1억 5천만 원짜리 띡 하나 던져놓고 막 중요한 거 다 가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연장선상으로 전관 비리 문제도 이거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예전에 나왔던 이름들이지만 막 홍만표 같은 사람 홍만표 서초동 싹쓸이라 그러면서 죄다 이걸 막 사건을 그 받아가지고 1년에 막 100억대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마치 또 환상처럼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쭉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실제로 자기네들은 답정로로 죽일 대상을 찾고 그리고 나서 설령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론이 들끓는 거를 막는 방식이 뭡니까? 진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놈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도한 수사는 오히려 그 정당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검찰 내의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 정관 비리들도 반드시 테러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언론과의 유착관계도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이 동력의 불씨를 끄지 않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유시민 칼럼의 그 한 부분에 또 이런 것도 나와요. 그 판사가 법정에 나온 증거의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할 권한은 온전히 판사의 것이야. 헌법이 누구도 판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점에서 판사는 하느님과 동기동창이라고 할 수 있지.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느님이지. 판사들 흔히 쓰는 농담이죠.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실제로 제가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본 입장에서 아마 변호사님 훨씬 더 많이 보셨겠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판사가 저 세 명이 저 위에 앉아 있고 검사랑 이제 저랑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러러 보게 돼 있고 구조 자체가 예. 그리고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말을 끊어요. 너 지금 본인 말하라고 안 했는데 이러면서 말을 자꾸 턱턱 끊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밖에서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지만 그런 데 가면 분위기 자체가 압도가 돼가지고 야 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골라미님 니김이 검사가 무슨 신이냐고 니김이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요. 아까 이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판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 만약에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온 판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시위했다고 잡아다가 막 그냥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무죄 방면한 그런 판사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이 정도라도 민주주의가 숨을 쉬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판사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살을 붙이자면 이 굉장히 비극적인 우리의 현실인데요. 지금의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생계형 판사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판사들이 자기 퇴임 이후에 로펌에 취직하는 거를 다 염두에 놓고 재판을 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판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도 그러니까 판사들의 뭐 대우도 좀 높여주면서 평생을 판사로 좀 살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하면서 이걸 좀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로펌에 갈 거를 염두에 놓고서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 이거 끔찍한 거거든요. 사실상 로펌에서 판사들을 사전에 매수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면서 또 재취업가는 이런 아주 큰 비극을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검찰 권력을 높여준 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항상 고소고발로 가면서 정치를 복원해가지고 민주적으로 사법 권력을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항상 정치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늘 검찰에 고발하고 늘 사법부의 판사의 그 권한에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굴복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판사들은 생계형화됐고 이러면서 이 악의 순환고리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정치 복원을 통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면서 사법부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저는 회복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지점에서 평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건데 뭐냐면 일단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 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표적으로 검사들과의 대화 그 참모들도 되게 반대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성을 보이면 저 인간들도 좀 이제 정신 차리겠지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거기서 보여준 건 몇 학번이죠? 대놓고 조롱을 하고 겁도 없이 막 그 조롱들 막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최후가 아까 쭉 말씀 주셨듯이 끔찍한 최후가 됐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나름 시도를 해보려 하지만 저들은 그런 거 아랑곳 않고 자꾸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에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갈 것이냐? 막 정말 중요한 사건들 일부만 고소고발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정치로 풀어가냐? 아니면은 저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싸울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구나. 뭐 지금 이제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이 내막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국민들 이 인식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런 딜레마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이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그런 점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그 결단은 평가할 만합니다. 사실 이런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적 제거용 기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억지로 짜깁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도 묻지마 기소에 대한 사과와 항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과 그 사고 방식을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 판결을 한 판사는 정말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요즘에 다시 돌아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한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제는 뭐 본인이 깡패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건데 지금 보면 깡패도 아니고 거의 양아치죠. 그런데 또 뭐 다른 얘기 한 게 있어요. 검찰이 뭐 숙련된 법 기술로 사람 하나 절단내는 거 이거는 아주 쉬운 일이다라는 거 했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뒤지면 그건 정치 보복이죠. 아 여기 띄워놨네요. 네. 어 이런 얘기도 지 입으로 했어요. 꿈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입으로. 술에 취한 상태인가? 꿈꿨던지 술 먹었다고 하면. 이야 오늘 또 하나 주시네. 아까 주홍이님께서 지지율보다 높은 거부권에서 웃음이 쿡 심각한 일인데 죄송해요 하셨는데 아 요즘에 제가 뭐 하면은 썰렁하다고 막 그러시는데 주홍이님 제 말에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와닿았어요. 그랬어요? 네. 아, 요즘에 제가 뭐라고 그러면 막 썰렁하다고 그러고 아니 되게 신선했어요. 아재 개그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지지율은 더 못 올라가는데 거부권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역전됐어요. 네. 진작에. 예. 아이고. 자. 이제 이런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답은 비슷합니다.
독재를 끝내는 탄핵과 같은 건데, 일단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지금 이렇게 양심 있고 양심 있는 소신 판결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것 하나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도 저는 민중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소신 있는 판결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인데 국회에서 청문회하면서 뭐가 시끄러웠는지 아시죠? 이 양반이 기독교인인데 완전히 그냥 그 저 극우 쪽이에요.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장인데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그걸 막 서슴없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을 한단 말인가 이러는데,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박근혜 탄핵할 때 헌법재판관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 극우 보수 검사가 박근혜 때 헌법재판관이었다니까요? 헌법재판소에 그때 판결이 몇 대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8대 0. 만장일치였어요.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탄핵한다. 그러면 이 사람까지도, 극우 보수 이 인사까지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이 다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파면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극우 보수 아니라 뭐 별것이라도 그 국민의 민심과 명령을 거스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횃불 들고 촛불이 횃불이 돼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 다 진짜 태워 죽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탄핵 저도 상기해 보면 너무 참 감동적인 촛불 혁명이었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검찰과, 그러니까 그 박영수 특검이죠. 검찰과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언론에 의지해서 얻어낸 미완성형 탄핵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짓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탄핵의 길을 전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좀 완성형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완성형 탄핵은 지난 미완성의 탄핵에서 검찰과 미디어, 레거시 언론이 있었던 그 자리에 저는 시민사회와 시민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1조 2항에 국민주권주의, 뭐 국민주권, 시민주권 다 똑같은 말인데요. 저는 시민주권 시대를 선포해 나가면서 이 검찰 권력, 하나회를 청산하는 그 힘이, 힘의 원천이 저는 우리 국민주권주의, 시민주권에서 저는 반드시 나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발 완성형 탄핵을 통해서 한 번은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아주 그 기원이 되는, 저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꼭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독재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뭐 지금 아까 좀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요즘 좀 관심해 갖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건, 박근혜 탄핵 때 거리로 나섰는데 지금은 이제 나서지 않는 그 지인들부터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왜 안 나오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움직일 방법을 당에서도 찾아야 된다고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그때 나왔던 사람들조차 관심을 안 가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시국선언이라든지 뭐 대학가 이런 데서도 독재, 뭐 민주주의 수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상을 살아가는 지인들 입장에서는 그 뉴스 그 자체가 편파적이고 포털에 이상한 식으로 따옴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체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 중요하게 그 각자 문제의식을 가진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 본인이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깊이 있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메시지들이 광장에서 좀 나온다, 그런 걸 대변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선다,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게끔 좀 그림을 잘 이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물론 민심이지만 소신 있는 판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린 언론. 저는 언론이 이제 지금 그 유튜브 언론들 새로운 매체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뭔가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가 뭐 가까운 시점만 우리가 놓고 얘기한다면은 그때 이제 육공화국을 열면서 사실은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때 노태우 당시 여당 대표가 항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선을 치러서 노태우 대통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넥타이 부대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하나의 변곡점이 마련이 됐던 거고 또 하나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노풍을 그때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사실 민주당 내 에서도 이인제 대세론이 많았던 상황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을 시민들이 발굴해가지고 아주 평범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마치 그 넥타이 부대가 그대로 재현된 모습처럼 저는 그분들이 노풍의 진원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또한 15년 지나가지고 촛불혁명 때 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나왔거든요. 거의 월드컵 4강 신화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 서로를 부둡켜 껴안았던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끝장을 낸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정말 그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정말 애국적 관점에서 나오는 그 시민주권 시대. 전 이거를 다시 한번 열었으면 하고요.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처럼 이제 정치를 하고 또 우리 황희도 이사님처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것들이 분출될 때 더 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뭐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 뿐이지 결국 그 본원적, 근원적 힘은 저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 이 시민주권, 우리 개개인의 국민들, 그분들이 저는 행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 더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하면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 끝내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끝내서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을 정말 이 검찰 정치를 종식시키는 그 이유를 열어가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온라인 세상,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탄핵 때랑 지금 달라진 점이 특히 유튜브의 강점이자 또 치명적인 단점이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 그러니까 이 리 맥킨타이어라는 그 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이 탈진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과학 부정론자, 아까 뭐 안창호 씨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거리로 막 뛰쳐나오고 실제로 그런 막 트럼프 당선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좀 이걸 빗대서 보자면 과학 부정론자까지는 아니지만 역사 부정론자, 지금 뭐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보이는 행태 이게 딱 그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크게 세 가지 핵심이 있는 게 첫 번째가 이 인지 부조화, 이런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이론 몇 가지,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집단 동조 심리, 세 번째가 그 확증 편향. 까마저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지? 결국 유튜브 한쪽에서 이 지탱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빨려가는 사람들, 혹은 양쪽의 극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중간에서 이걸 바라본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에 그러다 보면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그 리 맥킨타이어가 신작을 냈더라고요.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핵심은 진실 도살자라고 규정합니다. 지금 이 진실을 뒤집어가지고 딱 윤석열같이 행동하는 인간들, 그 주변에 붙어먹는 인간들, 그들이 진실 도살자고 그 사람들에 맞서기 위해선 우리가 그냥 관심을 끊고 외면할 게 아니라 이 얘기들 온라인에 댓글 하나라도 남겨야 된다. 그게 저는 변화의 시발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분 댓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은주님, 검찰공화국이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이유는 법전을 앞세워 법을 악용하고 법문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법꾸라지이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수법으로 자신들의 아성을 영원히 수호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꿈꾸기에 더 소름 돋는 것이지요. 검찰개혁을 넘어 검찰 종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일웅님,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검찰 독재가 최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고라는 거는 뭐냐?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왜? 검찰 독재의 정점에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마음대로 검찰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가족,
자기 마누라와 장모 지키기에 지금 모든 검찰권을 다 동원하고 있죠. 그러면 막아집니까? 모든 국가 권력기관은 국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검찰에게 그런 권력을 줬습니까? 국민이 권력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너네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맡긴 거다. 그리고 권한을 그냥 행사하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행사하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을 우리가 뺏어오는 겁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것을 너한테 맡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쓰니까 우리가 뺏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권력을 맡겨놨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술 처먹고 그렇게 하는 데다가 다 써버리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누라는 이것저것 돈 받아 먹고 챙겨 먹고 그런 짓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뭐 뺏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면 잡아 가두고 기소하고 최고 형량 구형하고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한번 쟁취하는 우리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기억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았지만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은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황희도 이사님. 뭐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미완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도 제가 꿈꾸는 세상 어떤 이상적인 모델은 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아까 저희 얘기했듯이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시대적 과제를 찾고 풀어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과제들을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갈 수 있게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끝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투표하고 그냥 관심 끊고 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부터 계속 이런 저 악의 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나오다 보니까 무슨 좀비 마냥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미완이고 앞으로도 그냥 이 시점에서는 검찰 그 독재를 타도하는 게 지금 핵심 과제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달라 시민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한데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현실과 너무 다를 때 저는 그걸 잘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럼 바꾸든지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국어사전을 바꾸듯이 교과서를 바꿔 쓰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 규범과 그 우리가 상정해놓은 내용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어떻게든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모두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제가 좀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당적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요즘 목도 많이 안 좋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매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댓글로 길게 허팀 쓰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허팀 쓰지 말라고 저한테 쭉 길게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뭐 저는 뭐 그분의 의도를 제가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괜히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헛되다. 왜? 그전에도 안 됐던 일이니까 왜 안 됐던 일에 너의 아까운 청춘을 갖다 바쳐서 소비시키느냐 이제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게 아까 우리 황희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때 되면 좋고 또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가지고 징검다리 삼아서 언젠가는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뭐 어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허팀 쓴다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어떤 당장의 결과에 일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마치 성서에 나오는 노아가 비 안 내릴 때도 300년 동안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배를 졌을 때 결정적일 때 비가 한번 내린 거거든요. 그때 인류가 심판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거 허팀 쓴다고 생각 안 들고요. 물론 힘듭니다만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정어리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저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도적같이 저는 그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에 흔들릴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지금 암울하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일제 36년이에요. 지금 검사 독재 정권 2년 반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다고 포기를 해요. 일제 36년, 그 많은 친일파들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춘원 이광수 처음부터 친일파 아니었어요. 30년이 지나가면서, 30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세월을. 30년 세월 일제 치하에서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다 그때 마지막 무단 정치 때 돌아선 겁니다. 변절한 겁니다. 아, 이제 이 나라 희망이 없구나. 30년을 버텨왔는데 이 나라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돌아섰어요. 1945년 해방되기 전에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친일파가 생겼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새벽이었던 겁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된다. 그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독립투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손들어 버렸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찾아왔던 기회를 가지고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의식마저도 부정하는 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임시정부 법통을 부인하고 언제가 건국이 되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일본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말이죠. 검사 독재 정권이 위험한 것은요. 이 검사들이 독단적으로 무도하게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냥 권력기관은 수단일 뿐이에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도 필요하고 사법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군도 필요하고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으면 될 놈들이 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되고 검사 독재 정권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무슨 미래가 있어요. 검사는 미래 비전을 보는, 그러려면은 검사하면 안 돼요. 검사는 과거를 봐야 돼요. 이 사람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잘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법에 맞춰서 구형하고 벌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뒷일을 보는 게. 거기에 숙련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지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검사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대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이 우리한테 시련을 주신 거죠.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24년이면 몇 년 된 거예요? 100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79년.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된 나라에 이만한 한 것도 엄청난 겁니다. 미국 보십시오. 1776년에 독립이 됐으니까 200년이 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민주주의 꼬라지가. 선거에 떨어졌다고 의사당 장악하고 그랬던 사람이 또 다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듯이 미국 제국도 이제 무너질 겁니다. 그 다음을 누가 차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지 말하는 법 없습니다. 미국 멸망합니다. 저거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한갓 하잘 것 없는 이런 검사 독재들이 설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한다고요? 그걸 포기하라고 허심 쓴다고요? No.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의 화려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김일홍님께서 그 아마 노무현 대통령 대선 출마 연설, 저는 그거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요즘도 돌려보는 영상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위대함을 어디서 보냐면은,
그 공터 연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2000년도에 총선 때 그냥 종로 출마하면은 본인이 삼선하시는 건데 그걸 버리고 지역주의와 싸우겠다면서 부산에 내려갔는데 웬걸 부산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진짜 돌 던지기 직전에 아무도 안 모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근데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2년 뒤에 대통령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2년 뒤에 운명을 본인이 알고 견딘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이 본인이 그걸 모르는데 그냥 정치를 이번 총선에 떨어지면 영원히 못하게 될 절체절명의 절벽 끝에 서 있는 분이 가서 그걸 견디고 2년을 버텨가지고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독립운동 비유도 해주셨는데 홍범도 장군님은 실제로 독립운동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설사 빛을 못 봐도 좋다. 그냥 이 일은 지금의 시대에 필요해서 하는 일이고 저에게 맡겨진 나름의 사명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뭐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써주신 건데 뭐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 흐름에 제 모든 거를 다 맡기면 될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래 청년 정치인들 뭐 신인규 변호사님은 이런 대화가 좀 통하는데 설령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86세대가 막 사회적으로 돌맞고 비판받고 물론 이제 그럴 만한 그 잘못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무능이 됐든 뭐가 됐든 비판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또 탑승해가지고 나는 86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 과연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걸까? 최소한 그들은 어떤 목적성이 뚜렷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돌 던진다고 거기에 똑같이 탑승해서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려고 한다? 그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예전에 대화의 희열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뭐냐면 뭐 독립운동 때, 민주화운동 때 다 그때도 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부끄럽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지만 의로움과 이로움이 그 충돌할 때 내면에서 그때 의로움을 택한 분인 거고요.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이로움을 추구했다면 이렇게 비판 안 합니다. 많은 국민들을 그 부자 되세요라는 그 선동 구호를 가지고 실제로 막 전부 다 그냥 돈에 환장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인간의 욕망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뭐 아예 이걸 딱 잘라낼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걸 부추기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한국의 중산층 기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유독 이상합니다. 뭐냐면 한국인들은 물질적 풍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그 뭐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의 기준은 뭐냐면 중산층이라 하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오로지 기승전 돈, 출세 이거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구조를 바꾸는 게 제가 바라는 세상이고요. 지금 그 가는 과정에 검찰 독재를 만난 거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면 교육개혁까지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먼 미래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될 때까지 저는 되든 안 되든 그냥 싸우는 거죠. 이 심정으로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들, 백운기 앵커님 같은 분들, 정어리원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이 가는 거다. 저들이 뭐라고 조롱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동력으로 삼죠. 더 많이 조롱해봐라 이겁니다. 범고래 이야기님. 아까 올카스토리 하시는 분하고 같은 거죠. 범고래 이야기님. 박근혜 때 모인 국민들의 상황과 지금 국민들의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그때 촛불이 나뭇가지라면 이번은 횃불이고 장작입니다. 분노가 차고 넘치면 많이 모일 겁니다. 슬로건을 바꾸세요. 살기 힘들지 모이자. 그럼 바꿀 수 있다. 네.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제가 좀 속이 좀 욱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향님, 앵커님 큰 목소리에 오늘 하늘도 놀랐나 봅니다. 두두둑 비바람 우박 요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검찰 독재 정권 끝내는 것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함께 합시다. 깨어서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고요. 함께하지 못하고 분열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절대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함께하면 이깁니다. 저는 이제 정어리 TV 1주년이 다가오는데 생각할수록 어쩌면 이렇게 귀한 이름을 주셨을까 감사합니다. 정어리 TV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정어리 한 마리는 너무나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정어리가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 똘똘 뭉쳐서 상어보다 더 큰 모습을 보이면 아이고 무서워라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함께하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도 좀 기념 볼펜 선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림을 광고 듣는 동안에 제가 취합하도록 하지요. 네, 과메기, 뒷고기 참 입맛 도는 그런 것들. 이번 주가 5050 이벤트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서 슬쩍 뒤로 감췄다는 뒷고기, 그동안에 물량이 부족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준비했습니다. 500g 더하기 500g, 1 플러스 1으로 25,050원. 저걸로 한 가족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뒷고기 맛있게 드십시오. 돼지 한 마리에서 이 특수부위 조금밖에 안 나오지요. 이거 뒷고기 드셔보신 분은 그 맛 잊지 못해서 다시 찾는 거고요. 과메기 포항의 구룡포에서 나오는 거요. 이거는 초장까지 다 해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바로 그냥 뜯어서 드시기만 합니다. 지금 쫄깃쫄깃하고 아주 신선하고 정말 드실만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도가니탕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1차 완판이 됐는데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되니까요. 많이들 주문해 주십시오. 김옥방님, 가입이 안 돼서 전화 주문으로 쌍화골드 3개, 장어탕 2군데, 오늘 또 친척들 집에 쌍화탕 1개, 장어탕 10봉, 뒷고기, 연양, 물고기 주문했습니다. 정어리 TV는 처음부터 듣고 들어가면 좋아요부터 눌러요. 아이고, 김옥방님, 감사합니다. 가입이 안 되신다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요. 예, 바로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향님, 정어리 몰에 가입해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상품이 더 많아요. 팁을 주셨는데, 예,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념 볼펜 받으실 분이요. 표고버섯이 조아님, 김은숙님, 정기령님, 주홍인님, 김옥방님, 이계환님, 독골라미님, 오르카스토리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재님께서 신규 회원 방송 중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기 회원 가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은규 대표님, 황희도 이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기와 딥블루, 오늘 좀 깊은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마지막에 제가 좀 흥분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함께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에서 우리 자손들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